오늘은 찬송가 실전 연습에 들어가실 텐데요. 오늘 배우실 찬송가는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입니다. 이 곡에는 플랫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. C에 플랫이 붙었습니다. 그러면 이 곡에 나오는 모든 C에는 플랫을 붙여서 쳐주시면 됩니다. 찬송가를 연습하실 때총 3단계에 걸쳐서 연습을 하실 텐데요. 1번. 오른손 멜로디만 친다. 2번, 왼손 코드만 친다. 처음에 F 코드로 시작을 하죠. 그리고 두 손을 붙여서 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. 오른손은 소프라노 음정, 제일 위에 음정만 쳐주시고, 왼손은 파라도, F코드 파라도를 쳐주시는데,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4분의 4박자에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박에 다 코드를 쳐주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만 코드를 쳐주실 겁니다. 한번 쳐볼게요. 이렇게 치시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. 첫 번째 단계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? 1단계 멜로디만 친다. 2단계, 왼손 코드만 친다. 이때 코드 하나가 두박 동안 지속이 되는데요. 첫 번째 박에 한번 치고, 세 번째 박에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. 왼손 한번 연습해 볼까요? 3단계 양손은 같이 친다. 3단계 연습하시기 전에 1단계 연습을 여러 번 하시고 2단계 왼손 연습을 여러 번 하신 후에 3단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. 연습을 하셨다는 가정하에 양손을 같이 붙여서 쳐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찬송가 54장을 배워보셨습니다.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